만들었던 곳입니다. 오리가 있어요. 짜잔, 보이시나요? 오리. 어디서 튀어나온 게? 와, 너무 예뻐. 짜잔. 공항은 그냥 공항처럼 생겼습니다. 게이트가 안 나왔어요. 버거킹에서 맥주를 팔아요. 짜잔. 버거킹 짠. 아우, 시원합니다.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파는 데가 없어요. 정말 슬픈 일이죠. 그래도 하늘은 아주 그림 같습니다. 파르초 그리고 요거 오자후리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타차프리 먹을 겁니다. 오, 역시 코젤 너무 맛있어요. 향이 좋네요. 라거도 향이 좋습니다. 향에서 약간 코젤 느낌이 나요. 하르초? 하르초랑 여기 오자후리 좋아. 그 다음에 이게 하차뿌리. 사람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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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엄마 대기. 욕하지 마세요. 존맛땡. 욕이 나오지. 진짜 맛있어요. 왜 맛있다고 하는지 알겠네. 고기 어떻게 맛있지? 맛있어요. 고기가 맛있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당연히 여기도 감자가 맛있겠죠? 맛있습니다. 하루죠. 가발이 들어가야 돼요. 국밥이네? 국밥이네. 조지아식 국밥. 국밥. 설명서에 전혀 밥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인 거 알아가지고 밥 넣어준 거 아니겠지? 드셔보세요. 제가 조지아식 국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국밥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국밥 중이시죠. 남편한테 친이라니요. 죄송합니다. 어때요? 우리 저번에 먹었던 마그만이라고 있었잖아. 그거랑 국물 베이스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면 대신에 밥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약간 전분의 맛이 훌륭하게 잘 녹아져요. 약간 근데 한국 사람들이 먹기엔 좀 싱거워요, 맛이. 그러니까 소금이 부족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쁘진 않은데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고수맛 나는 물입니다. 소금에도 좀 찰까?
빨간색이긴 하지만 전혀 맵지 그렇지, 않고요. 맞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오, 아, 근데 감사해. 고수 먹 고수 싫어하는 사람은 고수 좀 빼달라 그러세요. 고수 빼달라고가 요소를 뭐죠? 비에즈 고수. 비에즈 낀지. 자, 이게 버터인데요. 버터를 넣고. 버터를 넣는다고? 응. 원래 넣는 거야? 응. 뭐가 제일 맛있어요? 오자구요? 너무 맛있다 이거. 아, 조자 식당은 저희를 항상 실망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돈 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야 되죠? 나가서 내면 되나요? 모르겠는데요. 감사를 합니다. 오, 저기 봐봐. 페테르그루프 어디 있니? 네, 노브이 페테르그루프 만 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그 그렇지, 그렇지. 라인 따라 쭉 간단 말이야. 그럼 뭐? 커피는 한 잔 쏟아주지 않아요? 아, 그래요? 시간이 있나요? 네. 11시 15분? 아, 그래요, 그래요. 친절한 거는 한국인한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선진들한테 아까 그렇지. 못 찍었어 근데. 아 그래? 아까 그 여자가 나를 너무 쳐다봐가지고. 아하, 사실 우리한테 친절하고 근데 안 맞아. 안 맞네. 하루 쉬거든요. 뭐라 뭐라고 했어? 좋은 하루 되세요. 아우 진짜? 우리한테 왜 친절하지? 예. 예. 네. 아하.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나왔네요. 예. 네. 네. 날씨 너무 좋은데. 날씨 짱 좋네요. 아니 저기 스피커에서 나는데 스파크 이러고 이러는 거 아니겠지? 약간 기차가 엄청 오래된 거 보이지 않냐? 소련식 기차네, 소련식 기차 진짜. 좌석이 없으면 어떡하지? 아, 왜 이렇게 많아? 없나 보다. 좀 물어본 사람도 있어? 아 그래? 그럼 좀 들어가자 이제. 있다. 엄마다 와야겠다는 거 아니야? 몰래. 예정 시간보다 한 2분 정도 늦게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전통 가옥이라고 합니다. 귀신 나올 것 같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 이거 진짜 예쁘다. 오. 와. 이거 무슨 게임에서 보는 데 같다. 저기 공주가 있는 거야. 저기 쳐들어가야 돼? 어. 오. 어머, 놀래. 어머. 어머, 깜짝이야. 어머, 왜 들어가? 어머, 어머, 어머.
안 추워? 어, 추울 것 같은데. 분수도 있어. 분수 있어요? 분수 나와라. 안 나오는데? 근데 위정원인데 위정원은 별로 안 예쁘긴 해. 근데 위정원은 공사 중이랍니다. 무료로 볼 수 없어요. 그럼 돈을 내고 그럼 들어가 볼까요? 아래쪽은 들어가 볼까요? 저기 가사라고 적혀져 있는 티켓은 사람이 있는 거고요. 저기는 그냥 기계가 있어요. 기계는 줄이 없죠. 저기에서 사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 자동화 기계를 별로 안 좋아하고 사람한테 사는 거 좋아해요. 여기가 성이고 성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진짜 왕들 좋겠다 이런 걸 맨날 보고. 어머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이 정도도 없습니다. 방금 지나서 1시간 되죠. 좋아. 와 사람들 엄청 많아. 와 저기가 저기 가운데 분신가 보구나. 너무 예쁘다. 이제 칠스판 같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야. 그러게 여름에 오면 좀 더 이쁘긴 하겠다. 분수. 응? 바나나 냄새 난다. 이 사람이 누군가요? 글쎄요. 그런 설명까지 속이 없던데요. 또 한번 가볼까요? 그래요? комната напоминает триумфальную лестницу, по которой спускаются боги и герои на праздник в честь победы. Фигура этой феерии – Самсон. 삼형제가 힘들겠다. 그래서 저거는 1시간 30분짜리 크루즈선 5시 30분 출발돼. 그럼 이거는 혹시 그냥 가는 거 말하는 네, 거지? 네, 그냥 가는 거. 근데 여기는 왜 여름 공주인지 알 것 같아. 왜요? 여름이 아니면 너무 추워요. 황제라도 여기는 추워. 네, 여름에 휴가를 보내야 되는 장소니까요. 아, 웃기다. 10분 남았네. 저걸 타러 갑니다. 대략게 춥고요. 역시 여름 궁전이다. 역시 여름 궁전이다. 아, 여름에 와야 하는 이유가 있다. 맞아. 억울하게 생긴 사자. 어우 춥네. 여긴 대체 언제 따뜻해지는가. 5월에도 따뜻해지지 않으면 대체 언제를 바라는 건가. 6월에는 따뜻해집니까? 네, 6월에는 따뜻해지죠. 다행이네요.